형님 오늘도 또 제차 리뷰인가요? 너걸 한번 또 울고 먹자. 여러분 오늘 K5 1.6 터보 우리 준 PD의 차와 엔진이 같은 새로운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봐봐. 어떠냐? 뭐야 아까부터 봤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제가 아반떼 N9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엔진이래. 그런데 준PD 거는 한 180마력, 얘는 200마력이 넘어가요. 차도 더 가볍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재밌겠죠. 야, 이거 샀어야지. 네? K5 사가지고. 급이 다르잖아요. 급은 좀 다른데 이 아반떼 N9 같은 경우가 차 가격은 한 2,800만원대 요 정도로 해요. 살짝 소나타를 넘보는 가격. 하지만 얘는 다른 녀석입니다. 200마력이 넘어가고 토크도 뭐 27토크에다가 보시면 N9잖아요. 완전 N은 아니야. 어떤 뜻이냐? 뭐 BMW도 M이 있고 M 패키지가 있잖아요. 벤츠도 AMG가 있고 AMG 라인이 있고. 그런데 얘는 N9이에요. N은 아니고 N은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 N9이어서 그럼 보통 외관이랑 이런 거 옵션만 좀 바뀌잖아요. 그런데 얘는 마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도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반떼 N9을 제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N은 그 뭐 디자인적인 모토가 뭐예요? M 패키지는 그거 있잖아요. 색깔 세 개 다른 거. 빨간색에 N 뭐 모양 있잖아. 은색, 검은색, 빨간색 있잖아. 그게 끝이에요? 시트에도 막 있어요 N? 있어. 그래서 어쨌든 현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고성능 차를 이제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N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는데 처음에 이렇게 N 라인이라고 이제 모양만 따라한 차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이 앞에 그릴 같은데 온통 하이그로시 떡칠을 해놨어요. 근데 N9의 특징이 뭐냐면요, 라인 끝마다 이렇게 테두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더욱더 스포티해 보이고 이런 눈빛 라인까지도 다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죽이지 않냐 여기? 강력하지? 살짝 뚫리다 마는 듯한데 이쪽 부분이 일반 아반떼랑 다르죠. 일반 아반떼 이거 밋밋했다면은 BMW M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쪽이 과격하게. 어쨌든 이쪽 부분 이렇게 하이그로시를 덕지덕지 해놨는데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라인들을 엄청 꺾어놨어요. 진짜 각기 다다다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꺾여 있어요. 이거 조립하기 좀 빡세겠다. 마크는 더럽게 큽니다. 그냥 N 해주면 안 되나 차라리? N 모양 아니냐? N? 아 N은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서. 자, 이 강렬한 눈빛 밑에 좌우 깜빡이 이거 좀 L 아니냐 이거? 어쨌든 옛날에 오잼이라고 이거 약간 옛날 감성이네. 오잼이라고 하러 오잼이? 예? 코 밑에 점난 사람? 살짝 뒤로 빠져봐봐. 여기 눈 밑에 눈꽃 같기도 하고 이거 어쨌든 여기가 좀 L하다. 근데 좋은 말로 옛날 감성이라 하자. 웃기네 근데 보다 그치? 보니까 보이볼수록 코 밑에 점난 거 같지 않아? 휠 같은 경우는 이제 18인치로 이렇게 뭔가 디자인적인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요 차 크기에 18인치면 괜찮지. 옛날 우리 학예 때 만들던 뭔가 스틸풍으로 만들어 놓고 은색 낙하칠한 것 같지 않냐? 그치? 1P 브레이크? 차 살 때 튜닝으로 38만원 주면은 브레이크를 바꿔줘요. N 퍼포먼스 브레이크? 요거는 이제 뭐 자료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요거를 바꿔주고 휠도 바꿔주더라고. 요쪽 라인들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꺾어놓은 요 라인들이 진짜 과격합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 스포츠성의 상징답게 요 밑에 사이드립 요거 스포츠성의 상징이잖아. 그거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이거 있으면 간지나잖아. 옆모습 큰 나잖아. 갑자기 딱 테일 안로에 멈춰가지고 자기야 나 사이드립 달고 왔어 딱 이런 거 전혀 감동 안 받냐? 저 무수하게 꺾인 면들, 선과 면의 만남, 여기인데부터 쫙 꺾여가지고 쫙 저 뒤까지 꺾이는, 요게 이제 역동성,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왔다. 역동성을 발휘하는 거죠. 완전 나는 진짜 아반떼긴 아반떼인데 여기 또 N9까지 딱 보이면서 보통 아반떼가 아니다. 여기 N9 보여?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일로 와보세요. 잠깐 준PD 차로 왔는데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거 엄청 깠잖아. 네. 그치? 플라스틱. 너 네. 이제는 이건 별 신경 안 쓰이지 이제. 네. 타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짜증나지. 신경 안 쓰다가도 왜 플라스틱이야 이러고. 아 그니까 라반떼 한번 보자 라반떼. 자 보면은 칭찬할 만한 부분. 얘는 이제 이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준 거지. 플라스틱이 아니고. 근데 얘도 선루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저기 위에 선루프 있잖아 지금.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차량이야 완전히. 2800이 넘어가는 차량. 아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얘 전부 이게 플라스틱이었고 이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놨어요. 얘가 뭐 비싼 재질은 아닌데 어쨌든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괜찮지 않나.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요 옆 라인으로 뻗은 이 쿠페 라인. 요 라인이 바로 예술적인 라인.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잖아 요만큼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쿠페형 자동차 같이 트렁크가 열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일반 아반떼에서 보지 못했던 리어 스포일러. 이 간지나는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얘가 사제로도 많이 다는데 얘는 이렇게 직접 달려 있고 실제 나오는 아반떼에는 여기에 날개가 하나 더
달려서 나와요. 진짜 대형 날개. 진짜로요? 어. 근데 요런 데도 꺾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꺾인 요런 거. 좀 과하게 많이 꺾어놨어요. 네. 뭐 뒷모습은 일반 아반떼랑 디자인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여전히 아까 제가 것처럼 하이그로시로 덕질을 해놔가지고 요런 뜻에 이런 테두리 라인들 쫙 다 하이그로시 이렇게 해놔가지고 더욱더 스포티하게 보이고 이 차가 또 빨간색이 대표 색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런 밑부분에 이거 이 날개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랬지? 스포츠카의 표현. 하지만 얘는 쌍마우라가 여기는 비어있고 저쪽만 싱글. 이거는 좀 이건 좀 트렁크 한번 볼게요. 됐다. 오씨. 삼덕기 왜 그래? 얘 원래 다 안 열려. 여러분 전동 트렁크는 없어요. 차가 2800이면은 좀 넣어줄 법한데 막상 내부 이쪽을 보면은 원가 절감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봐봐요. 여기 가까이 이런 데 보면은 이쪽 라인 봐봐요. 여기는 되게 맨질맨질하게 잘 해놨지. 여기는 대충 칠. 그거 한번 두들겨보세요. 소리 다르지? 네. 수박 살 때 왜 두들기는지 알지? 여기는 그냥 완전히 페인트 칠만 해놓은 모습, 도색만 해놓은 모습. 이쪽은 완전 진짜 신경을 쓴 모습. 이 안쪽에서 이제 원가 절감 많이 한 거지. 어차피 준준형 이제 차다 보니까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역시 그래도 국산 차답게 이게 S클래스보다 넓을걸? 그 저거 당겨봐요. 풀 저. 이거 그럼 저 앞에 의자 접히는 거야. 그래? 저 앞에 의자 접히는 거.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시청자들이 안 궁금해할 것 같아. 그래? 이거 닫을 때. 물티슈 갖고 이거 그거다. 저거 뭐. 있는 게 손잡이? 네 손잡이네. 손잡이 역시 리뷰 좀 할 줄 아네. 블랙 느낌의 레드 스티치.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면은 GTS 버전 같잖아. 포르쉐 의자 봐봐요. 살찐 사람은 앉을 수 없다는 버킷 시트. 엔 써있네 저기. 그렇지 엔 써있지. 네. 이 마크 얘는 공짜니까 마음껏 하시고 완전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운전석은 이렇게 전동으로 이제 시트가 조절이 돼요. 근데 조수석은 아니다. 연인의 감정을 알지? 의자 조절해주고 가랑이 사이로 숨길 수밖에 없는 컷. 나름 보스 오디오 이런 건 좀 넣어줬고요. 이쪽에 이제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런 부분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이런 거라도 돼 있어서 다행이다. 나 혼자 운전하기에는 뭐 앞좌석 전혀 작지 않아요. 이 폭이 좀 좁을 뿐 기지개는 안 펴져. 그 개짱이 뭔지 알아? 왜요? 여기 봐봐. 여기 옛날에 그거 뭐 생겼나? 가까이 와봐. 옛날 우리 여기 뭐 있었지? 옛날에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저금통. 저금통. 여기에 오락실이 생겼다. 알지? 오락실 가면 따다다다다다. 이쁘지? 울만 이쁘네. 레드 스티치 해놓고 오락실 만들어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쉬운 대로 조수석은 이렇게 조절해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등받이 조절 이렇게 수동으로. 아무튼 조수석은 자동이 아닙니다. 완전히 혼자 타라. 옛날에 제가 칭찬했던 이제 컵홀더 높이를 바꿀 수 있는. 맨날 그냥 아메리카노 먹다가 갑자기 특대 사이즈가 먹고 싶어. 네. 나 같은 특대 사이즈. 너처럼 스몰 사이즈 말고. 이렇게 깊게. 오. 특대로 먹을 수 있는 거지. 얘 하이그로시로 진짜 많이 덕지덕지 해놨어요. 이런 데 손잡이까지. 요 안쪽 라인까지. 정말 운전자만을 위한 차 같아. 딱. 그리고 아까 준피 니가 궁금해했던 핸들. 자 마크 어디 있을까? 마크요? 마크. 너 여기. 코딱지. 저 손톱 말하지 않냐? 여기 어쨌든 M 마크가 딱 달려있는 거지. N. 나는 고성능의 차다. 그런데 여기서 디자인적으로 좀 이쁜 게 이쪽 부분 있잖아. 네. 이쪽 부분하고 이거 패드시프트 부분을 좀 메탈릭 색깔로 해놨어. 나 요 색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기어봉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깨알같이 또 N. 이런 거 그냥 공짜니까요, 여러분. 옵션 넣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레드 스티치랑 이런 게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다. N을 좀 이쁘게 하지. 야, 현대 디자이너만 2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 거야. 송풍구 있잖아. 네. 요쪽에 네. 알지? 요즘에 국산차를 타도 핸드폰 거치대 놓는 거 알지? 네. 이런 거 못 끼거든. 이게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게 이쁘긴 한데 여기 송풍구. 요즘 다 이렇게 나오더라 송풍구. 이 작은 쿠페형 자동차인데도 제 머리 위 공간이 거의 이 정도면은 위기 수준입니다. 살짝 스치는 수준? 다리 공간은 괜찮아. 차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 허벅지가 뜨기 때문에 불편은 하겠죠? 요 시트 길이가 진짜 유아용이잖아. 너무 짧잖아, 시트 길이가. 그 옛날에 제가 삼각대 리뷰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가까이 한번 보세요. 얘는 팔걸이가 있어요. 2열 시트 옵션 넣은 건데 풀 옵션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팔걸이가 생겨요. 안 넣으면 팔걸이 없거든. 아, 그게 옵션이에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기는 수납함이 없어. 뒷좌석 여기에 그물망도 없네요. 여긴 있어 조수석은. 요거 잘못 가져온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그물망이 없고 조수석은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 하여튼 국산차답게요. 뒷좌석 앉을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궁금한 이제 주행이 남았는데 너무 기대돼요. 이거 얼마나 N라인이고 마력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거의 670마력 올렸어. 오늘 또 밟으면서 또 조져야지. 렛츠고. 오케이. 자 이제 아반떼 N라인을 타고 스포츠 모드 바로 시작하자마자 스포츠 모드. 오, 이 배기음 뭐야?
여러분 이거 배기음이 들려요. 오락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이제 노말로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요 일반 아반떼랑 확실히 다른 점이 핸들이 무겁고 나갈 때 노말 모드에서도 살짝 웅웅 소리가 조금 들려온다. 그다음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이게 사운드적으로 웅웅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웅웅 이런 소리가 나. 스포츠 세단을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고요. 팝콘 터지는 소리까지는 잘 안 나. 원래 뒤에서 팝콘 좀 사사 팍팍팍 해줘야 되잖아. 네. 팝콘 CGV 정도 소리는 안 나고 그냥 집에서 튀겨 먹는 소리 살짝 사 이 정도? 핸들이 무겁고 악셀 반응이 좀 무겁다 보니까 훨씬 안정적이야. 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느낌? 근데 이 차는 그래도 가솔린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연비는 현재 밝다 보니까 한 7.5 정도가 찍혔어요. 이 차의 주 타겟층이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사줄 거면 20대 초반, 내 돈 주고 살 거다 20대 한 중후반? 요 정도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처럼 개념이 없다? 그냥 지르십시오. 아예 N 같은 경우는 정말 서킷을 타거나 아니면 난 차에 미쳐있다 이런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도로에서 벨로스터 N 지나가는 거 보면은 오 슈퍼카와나? 저 뒤에서 무슨 슈퍼카우나 이런데 알고 보면은 윙 하면 벨로스터 N이거든. 나중에 아반떼도 그럴 거 아니야. 아반떼 같은 경우도 뒤에 뭐야 슈퍼카야 뭐 람보르기니냐 뭐야 했는데 딱 지나가면 아반떼. 코너를 빠르게 좀 꺾을 때도 전혀 무서움이 좀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레브 매칭이라는 것 때문에 RPM이 치솟지 않고 알아서 웅웅 소리 내면서 멈춰줘요. 자, 패들 시프트 반응이 얼마나 빠를지. RPM 올라가고. 자. 오, 생각보다 빨라요. 포르쉐급은 아닌데. 아이, 포르쉐. 여러분들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나가고 이런 성능은 되게 좋은데, 브레이크는 좀 미리 밟으세요. 뭐, 승차 감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버킷 때문에 일반 시트보다 더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연비가 어느새 8을 넘어가고 있어요. 8.4. 아까 7점 몇이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계속 밟았잖아. 네. 그러니까 연비도 나쁘지가 않아요. 가솔린에다가 조용하기까지 하고. 근데 잡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아까 100, 한 20, 30이 넘어가니까 이제 바람소리 되게 심하게 들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스포츠카를 많이 몰았잖아. 포르쉐도 몰고 막 빠른 차도 몰아보고 그래서 요 정도 감흥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첫 차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 타면 진짜 아드레날린 대폭발. 이거 타고 강남 클럽 간다.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 또 아쉬운 점은 어라운드 뷰가 없다. 거의 스포츠 모드로만 달렸는데 연비가 9.3까지 올라왔어요. 연비도 뭐 나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좀 관리하면서 한다면은 진짜로 한 12, 13은 그냥 찍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반떼 N9을 타봤는데 일단 첫 번째 오늘 너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 이 정도로 이제 재밌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N들이 나오면은 만약에 디자인까지도 이제 진짜 멋있다 하면은 외제차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안전성까지 확보가 되면.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또 투싼을 찍을 거거든요. G70 또 G70 진짜 재밌었잖아. 요즘 갑자기 국산차 풍년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차 또 요즘 핫한 차 있으시면 협찬 좀 부탁드리고 현대자동차 아반떼 N 이거는 오늘 좀 높은 평점을 주고 싶어요. 제가 일반 아반떼보다 난 좀 더 스포티함을 원한다 나는 큰 차 필요 없다 하실 때는 그리고 요 빨간색 간지입니다. 실내 색상은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이상 재벌이었습니다.